그래,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재민이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부모님 뭘 하셔? 생각지 못하셨던 일이라 처음엔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 주실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자식을 믿는다는 게 당연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좋은 분들이구나. 저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재민이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넌 어때? 전 안 해요. 못해요. 준아. 그래, 이유가 뭐야? 어머니가 재민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세요. 전 그런 시어머니 싫어요. 아니, 그럼 정말 혼자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겠다는 거니? 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며느리 되는 것보단 나아요. 누나,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래, 너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봐봐. 각서 써주세요. 각서? 재민이한테 집착 않겠다는 각서요. 각서? 각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가 너무 집착하잖아. 뭐야? 나도 힘들어. 엄마 집착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다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내가 봐도 당신이 너무 심해. 모두 왜 이래? 전부 짱구야? 나한테 왜 이래? 죄송한데요. 아인 제가 잘 키울게요. 그냥 두 분은 잊어버리세요. 우리 핏줄인데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떡해요?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 누나! 각서 써주세요. 안 써주면 엄마 아들 안 해!